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JP모건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를 제재하면 국제유가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G7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사들이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유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보복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감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 300만 배럴을 감축 시 브렌트유가 $190까지, 만약 50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되면 $380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110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비중이 또 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과 앞으로의 흐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는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버블 딥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미국은 역사상 세 차례 통화 긴축 이후에 경기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때 사례를 거론하면서 앞으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면서 낙관론을 펼쳐왔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 물가가 훨씬 더 높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경착륙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더블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후퇴한 뒤 회복기에 접어든 뒤 다시 후퇴하는 현상인데요. 만약 더블딥이 일어나게 된다면 40년 만에 현실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별로 들어가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앞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것처럼 2분기 차량 인도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25만 4,694대로 전분기 대비 17.9% 감소했는데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2년 내내 차량 인도량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공급망 도전과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장 폐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상하이 공장의 봉쇄 여파가 가장 컸는데 이 상하이 공장이 전체 테슬라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오는 20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엔 테슬라가 독일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5만 9천 대를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들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200를 유지를 하면서 올해 안에 주가가 40%가량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공급망과 또 높은 가격 결정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전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도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올해 출시를 앞둔 아이폰 14 시리즈가 전작보다 $100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예상 수요가 전작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소식이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긍정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